민쩌미들, 민쩌미 시연 영상 너무 오랜만이죠. 정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너무 오랜만이라 리마인드를 한번 시켜드리면, 제가 이제 민쩌미 채널을 오픈하기 전부터 채널 영상이 끝날 때 나오는 엔딩곡을, 남들과 똑같은 엔딩곡을 넣고 싶지 않아서 저만의 민쩌미 곡을 만들자 이렇게 정하고, 채널 오픈 전부터 작곡을 해서 엔딩곡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엔딩곡을 3분짜리 가요처럼 한 곡을 이제 직접 작사 작곡한 노래를 만들자 해서 시작된 게 바로 이 민쩌 미션의 탄생이고 첫 번째 미션이었습니다. 이렇게 곡 하나를 작업하는데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거 알았지만, 정말 이렇게까지 오래 걸릴지 몰랐는데, 좀 더 좋은 퀄리티로 보여드리고 싶어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더 작업에 좀 힘을 썼습니다. 그래서 긴 시간이 지난 점, 반팔이었다가 이렇게 긴 팔에 비니까지 쓰게 되는 계절이 오게 된 점 너무 기다리게 해서 죄송하고요. 그럼 저와 함께 민쩌미의 곡 작업하던 중간 현장으로 먼저 가보시죠! 안녕 민쩌미들! 오랜만에 민쩌미 미션 촬영을 하는데요. 이제 드디어 이 민쩌미 노래가 거의 다 멜로디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가사도 거의 다 완성이 됐고요. 이제 중간중간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만 이제 확실히 정리를 하고 나면 이제 멜로디와 가사 작업이 모두 끝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레슨 최종 점검 받고 또 이제 수정하거나 추가해야 될 부분 정리하고 나면 정말 완성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우리 만점이들에게 곡을 선보일 날이 얼마 남지 않아서 제가 너무 설레고 기분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그러면요. 네. 일단은 여기 이렇게 비웠어. 안 나오는 거. 그냥 일가사가 제일 괜찮아서 그냥 이렇게 했거든. 어, 약간 태준이. 이것도 미치겠어. 아, 네, 저건 사실 이건 편곡 나오고 나서 바뀌어도 되는 거여서. 원래 거는 이거였어. 미치겠어 이런 느낌이었어. 근데 나도 그게 좋은데 너 말대로 뒤에 점점점이 죽는 것 같아서 이렇게 낮았나? 미치겠어 그제 어제 오는 내일 긁히 그러니까 영어가 없네. 아이고, 영어 있는지 맞아. 너만 떠올라서 crazy tonight. 만점 받아본 적지만 너에게 만점이 될게. 엄마가 말해서 지어 나는 저리 된다고? 거기 좋아. 아니면 어디 가지 말고 좀 가면 뻔뻔하게 나가는 거. 안녕 만점이들, 민쩌미. 오늘은 녹음을 하러 가고 있습니다. 아, 제가 녹음하기 전까지 연습을 하면서 느낀 건 정말 노래가 어렵다. 저는 제가 작곡한 노래여서 제가 잘 부를 수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자기가 작곡한 노래가 원래 부르기가 제일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높고 뭔가 리듬도 어렵고 이래서 내가 왜 이렇게 어렵게 멜로디를 만들었나 이런 후회도 살짝 하면서 열심히 일단 준비를 했는데, 오늘 너무 잘하고 싶어가지고 제가 기대하는 만큼 잘할 수 있을지 좀 걱정은 되는데, 열심히 녹음해서 좋은 노래가 탄생하도록 해보겠습니다. 화이팅! 예쁘지 누나나 못났단 건 아냐 경 왠지 네가 생각나. 죄송합니다. 예쁘지 누나나 못났던 건 아냐 경 왠지 네가 생각나. 네. 오케이. 예쁘지 누나나 못났던 건 아냐 경 왠지 네가 생각나.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괜찮아. 안 깔려 이제? 일망 계속 찍고. 아니 나 처음에는 너무 떨려서 붕 떠 있었어. 아 맞아 맞아. 근데 이제 많이 가라앉았어. 잘하고 있어. 거의 다 왔어. 그러게. 생각보다 빨리 끝나게 돼. 그것만 좀 잘하는 것 같아. 지금 열심히 이렇게 연습했다고. 아. 그래, 막 빨리 하네. 난 메이만 2시간 넘게 짤 줄 알았는데 뒤만 괜찮다면. 어때? 근데 막 너무 감정이 없이 느껴지거나 그렇지 않아? 아니 아니. 아 잠깐만 나 자꾸만 약간 이런 느낌이던데. 아니야. 되게 잘 지키고 있어. 우리 약속했던 거 우리 잘하고. 알겠지? 이제부터 조금씩 다가갈게.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제 코러스랑 더블리 이런 부수적인 녹음을 하러 가는 날이고요. 전체적으로 저번 녹음을 들어보니까 랩이 좀 아쉬워서 랩도 다시 녹음을 한번 해볼 것 같습니다. 그럼 녹음하러 다시 짠짠짠! 잠깐만. 아질. 헷갈려. 아질. 이거야? 유 빨려들어 찾지 못해요 유. 뭐가 그랬지? 너가 좋은 일곱까지 이 유 빨려들어 찾지 못해요 유. 너가 좋은 일곱까지 이 유 빨려들어 찾지 못해요 유. 너가 좋은 일곱까지 이 유 빨려들어 찾지 못해요 유.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는 비슷한 느낌이 생각나는 그런 멜로디라든지 아쉬운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계속 재수정해서 작사, 작곡을 모두 완료했고 그 곡을 녹음과 코러스 녹음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와! 정말 긴 시간이 걸렸다. 그리고 이제 민점 미션의 두 번째 미션. 바로 이 곡의 안무를 만들기까지 제가 진행을 했는데요. 이제 그 현장으로 가보시죠. 왜 이렇게 자꾸 연구 꽂혀있지?
근데 저는 이해를 하는 게 제일 처음 한번 갔을 때 여기가 이 동작이 들어갔었어요. 여기 보면 약간 여기가 비트가 치어리더 느낌이라서. 맞아요. 치어리더 비트. 네. 그래가지고 치어리딩 동작을 했던 버전 한번. 아 이거 진짜.
안무까지 만드는 두 번째 미션까지 마친 상태이고요. 지금 계속해서 안무 연습을 해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이어서 세 번째 미션인 뮤비 만들기까지 지금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미션까지 한꺼번에 다 하느라 좀 이렇게 많은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음원 런칭은 이제 뮤비를 업로드하는 날 같이 동시에 진행할 거라서요. 이제 좀 더 시간이 더 필요한데 제 예상으로는 우리 만점이들이 이제 새 학기가 시작되는 날 그때 음원 런칭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고 기대도 많이 많이 해주세요. 그럼 저는 세 번째 미션인 뮤비 촬영할 때 다시 카메라를 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조금만